지금 보신 전기차 열풍의 조금 이전에는 메타버스나 언택트 열풍이 많이 불었죠. 예, 금융시장에서도 관련 상장 지수 펀드, ETF들이 대거 출시돼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테마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시들해지면서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성입니다. 네, 메타버스 열풍이 한창 불었을 때 관련 금융 상품들도 대거 인기였는데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처음 상품이 출시됐을 때만큼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수익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상장한 삼성운용의 메타버스 ETF는 15,000원을 넘겼다가 현재는 8,000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미래에셋운용의 상품도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출시됐던 뉴딜 정책 관련 ETF도 50% 넘는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 관심을 크게 받았던 골프 관련 ETF 상품으로 지난 2021년 말 상장됐는데요. 현재는 최고가 대비 30%가량 떨어진 모습입니다. 결국 유행을 타면서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그만큼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유행성이 짙은 상품들은 향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우려는 이런 테마형 ETF들이 그냥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까지도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의 외면받다시피 한 상황으로 향후 ETF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커질 테고, 이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 1년이 지난 상품의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 뒤에 다음 반기 말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받는데요. 다행히 투자자가 상장 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폐지 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